자, 이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죠. 기망, 속였더니 착오를 일으키고 그 착오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고요. 첫째,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가 되려면 기망이 존재해야 되는데 꼭 적극적인 행위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고지 의무, 알려질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기망, 사기치는 것이 침묵으로도 가능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기망이 다 사기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위법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위법이라는 것은 법에 반했다라는 말보다는 비난 가능성이죠. 비난할 정도이어야 한다. 따라서 기망이 있더라도 만약에 비난할 정도가 아니라면 사기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고요. 두 번째, 이단의 고의여야 합니다. 이단의 고의라는 말은 기망을 해서 착오를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의만으로 부족하고요. 착오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 표시를 받겠다라는 2단계 고의여야 하는데 주의하실 것은 과실로 기망한 것은 사기가 아니다. 뭐 해야 돼요? 고의해야 되니까요. 네 번째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 인과관계는 굳이 객관적일 필요는 없다.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이게 전부의 사기가요. 강박에 관한 의사 표시요. 강박, 해악을 고지했더니 공포심을 느끼고 그 공포심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면 강박에 관한 의사 표시가 되는데, 첫째, 강박이 존재해야 되는데 문제는 강박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의사 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누구와 다름이 없죠? 의사 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아예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 두 번째, 위법해야 된다. 근데 강박의 위법성은 좀 중요한데요. 비난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판례 둘로 나눕니다. 첫째,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서로 그것이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어도 위법합니다. 빌려준 돈을 받는 것은 정당한 이익이잖아요. 근데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살해를 협박하거나 또는 집에다가 불 지르겠다거나 했다거나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위법해요. 웃으셨는데 그 틀리시면 안 돼요. 그죠?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그죠? 반대로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만약에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면 위법하다. 보통 그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다고 할 때 뭘 들냐면은 고소고발을 들죠. 따라서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고 해서 합의금을 받아냈는데 그 합의금이 적정하다면 위법하지 않은 거죠. 근데 고소고발해가지고 지나치게 많은 합의금을 뜯어냈다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니까 뭐가 되죠? 위법한 거죠. 그 나머지 것들. 고의여야 된다. 과실로 강박한 경우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다. 인과관계, 객관적일 필요는 없고 뭐예요? 주관적인 것만 충분하다. 끝인 거죠. 자, 이러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요.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합니까? 대항하지 못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죠.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인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다. 따라서 만약에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가 없다. 그러면 취소를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취소를 못하더라도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있는 거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한 이유로 취소를 못하더라도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3자 개념에 대해서 일단 우리 판례는 피용자는 제3자지만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다. 따라서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리인이 사기를 쳤다면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해요. 헷갈리지 않아요.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도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진다. 대리인이 사기 쳤다면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다까지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자, 4번입니다. A는 C의 사기하여 자기 소유 가옥을 B에게 매도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옆에다가 좀 메모 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A와 B가 매매 계약을 했는데 왜 했냐면 C의 뭐에 의해서요? 사기에 의해서. 이 정도만 메모하셔도 눈에 확 들어오시는데 자꾸 눈으로 풀려고 그러니까 A가 누군지 B가 누군지 C가 누군지 헷갈려서 뭐하는 거죠? 틀리는 거죠. B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격려하였다. 그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D는 B로부터 다시 그 가옥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어요. 그럼 보자고요. A에서 B로 등기까지 이루어졌고요. B에서 D로 또다시 매매계약 원인으로 등기를 했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D가 뭐예요? 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 취소를 하더라도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하죠?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D가 이미 뭐라면요? 선이라면 취소를 하든 안 하든 게임 끝인 거죠. 취소를 하더라도 D한테는 뭐 하지 못해요? 대응하지 못하니까. 그죠? 따라서 이미 D는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된 거예요? 소유권을 갖게 된 것이니까 2번. A의 의사표시가 취소되더라도 D는 선임으로 유효하게 그 가옥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맞는 질문, 이게 답인 거죠. 참 쉽죠. 민법이 제일 쉬워요, 솔직히. 1번 볼까요? A는 B와 체결한 매매 계약을 B의 인식 여하에 관계없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X. B가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3번. 우리 법에서는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D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X. D는 선이기만 하면 확정적으로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죠. 4번. A와 B의 매매계약이 일단은 유효하므로 D는 선의하기를 불문하고 언제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X. D는 뭐 해야 돼? 선의해야 되죠. 5번. A가 C의 사기를 이유로 B와의 매매계약을 유효하게 취소한 후에 비로소 D가 B로부터 매수한 것이라면 D는 언제나 그 가옥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런 거 안 따지기죠. 뭐 취소 전이든 후든 D는 뭐이면요? 선이면 확정적으로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답은 뭐죠? 2번이죠. 넘기셔가지고 5번이죠. 자, 이제 의사표시가 난 마지막 정의입니다. 마지막 정의. 자,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주의죠. 원칙적으로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생긴다. 도달이 뭐냐? 지배 영역 내에 진입을 하는 거죠. 영역 내에 진입을 하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알 수 있는 상태, 요지 가능한 상태에 놓였다면 도달이 된 거다. 따라서 상대방이 직접 받는 것만 도달되는 것이 아니라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한다는 말 때문에 동거하는 가족이나 가정부가 받더라도 뭐죠? 도달이 되고요. 또 도달이 되면 효과가 생긴다는 말은 도달되기 전이라면 뭐 할 수 있어요? 철회할 수가 있지만 도달된 후라면 뭐 할 수 없습니까? 철회할 수가 없다는 말이 나오고 또 도달이 돼야 비로소 효과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발신 후 도달 전에 표자가 사망을 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됐다. 사망을 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유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뭐가 생기죠? 도달이 생긴다. 그 다음에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누가 입증하느냐? 도달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따라서 표호자 입장에서는 입증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 우편이나 내용 증명 우편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등기 우편이나 내용 증명 우편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도달된 것으로 추정을 해주거나 간주를 해주기 때문이죠. 따라서 일반 우편에 대해서는 도달에 대한 추정을 뭐 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시송달. 언제 안 하냐? 공시송달 언제 합니까? 과실 없이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공시송달한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령능력이죠. 자, 일단 수령무능력입니다. 모든 제한능력자는 이코로 수령무능력자이기 때문에 도달해봤자 받아봤자 뭐 되지 않습니까? 도달되지 않는다. 다만 제한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법정대리인이 안 떼는 도달이 된다.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 대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그러네. 자, 문제 보죠. 갑은 을에게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법원에서 성년 후견개의 선고를 받았는데 까지 끊어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은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제한능력자가 됐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갑이 성년 후견 개시 선고를 받은 것은 뭐 할 필요 없이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아,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그 의사표 수령한 을이 수령 당시 미성년자예요. 그러면 을은 미성년자 제한능력자이기 때문에 받아봤자 뭐 되지 않아요? 도달되지 않지만 을 제한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가능하고 법정대리인이 안 떼는 뭐가 돼요? 도달된다거든요. 따라서 맞는 거죠. 1번 갑의 의사표시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표시이므로 당연무효이다. X 의사표시는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죠. 2번 을의 의사표시는 수령 당시 미성년자이므로 갑의 의사표시가 도달되어 유효하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X 제한능력자 측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뭐죠? 가능하죠. 3번 갑의 의사표시는 을의 법정대리인 병이 도달을 안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맞죠? 왜요? 수령 무능력자가 받으면 도달되진 않지만 법정 대리인이 안 떼는 뭐가 됩니까? 도달이 되죠.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갑의 그 의사표시를 제한 능력을 위로 취소할 수 있다. X입니다. 왜요?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유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요. 5번 갑이 피성년 후견이 되었다는 사실이 알았을 경우에는 갑의 의사표시 소급의 효력을 상실한다. X죠. 그죠? 이런 거는 틀렸죠. 왜요? 다시 한번요. 표유자가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그죠? 이게 계속 반복이죠. 그러니까 이걸 참 잘 내요. 이거를.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유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문제는 지문은 참 잘 냅니다. 자, 이제 기출문제 보죠. 자, 이게 전부 이거 이제 문제 푸는 겁니다. 1번 갑은
그의 엑스토지를 내심에 의사하는 달리 을에게 기부하고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바쳤다. 갑을 사이 법률 관계에 관한 설명을 드린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내심에 의사하는 달리니까 이건 뭐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만 알수 있죠. 따라서 을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은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고 상대방이 을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으면 무효니까 뭘못 가져요? 소유권을 못 갖고요. 다만 무효라 하더라도 누구한테요?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는 거죠. 1번 갑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 X예요. 왜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이 뭐예요? 유효하니까요. 2번 갑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이므로 X죠. 왜요? 기부했다는 말은 증여죠. 증여는 뭐예요? 계약입니다. 이제 증여가 계약이라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3번. 갑의 진위에 대한 을의 악의가 증명되어 엑스토지 소유권이 갑에게 회복되면 을은 갑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우리가 제가 이런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아무 때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손해배상은 뭐 해야죠? 위법해야지만 청구하는 거예요. 뭐 해야지만요? 위법. 그래서 우리가 사기나 강박을 당한 사람 뭐할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합니다. 4번. 을이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갑의 진위를 알수 있었다면 과실이죠. 그러면 알아도 무효고 알수 있어도 무효니까 알수 있었다면 과실이 있었다면 을은 엑스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을로부터 엑스토지 매수와 이전들 격려한 병이 갑의 진위를 몰랐더라도 엑스토지 소유권 여전히 갑에게 있다. X죠. 왜요? 진위한 의사표시가 무효라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이게 깔끔하게 정리하면 되는데. 예, 질문 있어요? 질문 없으시죠? 예. 깔끔하면 정리하는데, 막 이것저것 막 복잡하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막 외워적게 버리면은, 이런 간단한 문제, 결국은 조문까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게 전부예요. 우리는 사법시험 민법이 아니에요. 법무사 민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공인중개사 민법입니다. 근데 자꾸 어떻게 해요? 너무 어렵게 들어가려고 하는 게더 사람을 환장하게 만드는 거죠. 2번 볼까요? 비진입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대출 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 부담의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비진위 표시다. X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진위한 의사표의 진위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대출을 신청했다면 이건 뭐가 아니에요? 진위한 의사표시가 아닌 거예요. 따라 답은 뭐예요? 1번인 거죠. 2번, 비진위 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 맞습니다. 3번, 매매 계약에서 비진위 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 하나요? 유효하다? 맞나요? 맞죠? 원칙적으로 뭐죠? 유효하기 위해선 상대방은 선의이고 앤드 뭐 해야 돼요? 무과실해야 되죠. 4번. 사직 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괄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그러면 보자고요. 사직의 의사가 없다는 말은 의사표시가 불일치됐고 알면서 했겠죠? 친양 의사표시예요. 근데 누가 시켰냐면 사용자의 지시니까 상대방이 뭐예요? 악인 거죠. 악이니까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 따라서 일괄 사직서를 제출한 형태의 의사표시는 비진위 표시고요. 뭐에 해당하죠? 무효인 친이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거죠. 맞는 질문이죠. 넘기셔서 5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맞죠? 상대방은 선임이 추정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은 뭐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되니까 5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진위한 의사표시가 하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진이란 이거죠.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에요. 뭘 말하느냐?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유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유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2번. 진의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인 거죠. 따라서 2번. 상대방이 진의 아니면 알았을 경우에 표유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X. 알았으면 뭐인 거죠? 무효인 거죠. 답은 뭐죠? 2번이 됩니다. 3번.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의한지 의사표시 여부는 누굴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죠. 나중에 대리 또 하겠지만 뭐만 본인입니다. 군방만. 나머지 것들은 다 누구예요? 대리인만 가지고 따지는 거죠. 4번. 진의한 의사표시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 당사자는 진의한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맞죠? 5번. 진의한 의사표시 상대방과 통증이 없다는 점에서 통증의 표시와 구별된다. 그죠?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아, 2번이네요. 4번입니다. 자, 이거 좀 보죠. 자, 제3자 개념이 또 은근히 까다로울 수 있어. 이게 왜 까다롭냐면 이것도 외워적해서 그러네. 제3자가 누구냐? 갑과 을, 당사자는 제3자가 아니에요. 또 만약에 을에서 병으로 넘어올 때 상속으로 넘어왔다면 제3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속은 민사상 법적주의에서 승계시켜요. 그래서 아버지가 당사자면 상속받은 아들도 뭐예요? 당사자예요. 따라서 당사자면 포괄승계인 상속받은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 뭐죠? 제3자인데 문제는 이 K가 제3자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 K도 당사자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에요? 상속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K는 제3자가 아니고요. 병은 제3자고 정은 제3자예요. 왜냐하면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만이 제3자예요. 이 제3자 개념에서 키가 되는 단어는 뭐냐면 새롭게. 따라서 통정거의 표시 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고요. 통정허위 표시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그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인지 안에 새롭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제3자인 거예요. 이게 끝인 거거든요. 그럼 보자고요. 통정허위 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 후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경우. 자, 기억보세요. 자, 가압류였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 가압류였어요? 통정허위 표시 후에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읽어볼까요? 통정허위 표시한 채권을 가압류했어요. 언제 가압류했습니까? 통정허위 표시 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제3자인 거죠. 근데 이거를 뭐예요? 가압류, 가압류 이렇게 외우니까 어려지는 거예요. 띄운 거. 통정허위 표시에 설정된 전세권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언제 저당권 설정받았어요? 통정허위 표시 후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 제3자. 띄운 번. 대리인의 통정허위 표시 본인은 당연히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니죠. 이거 따질 필요가 없고. 1번. 통정허위 표시에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가 아니에요. 왜요? 이 사람은 새롭지 않아요. 이미 계약에 뭐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보호의 대상으로서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니에요. 새롭지 않아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디귿 리을 빼면 답이 뭐예요? 기억 리언에서 1번이 답이에요. 쉽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 제3자 개념도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오는데 뭐 가압류, 저당권, 뭐 가등기 막 이렇게 막 외우 제끼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뭐지하고 틀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새로운지 아닌지에 대해서 뭐 곱씹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별 문제가 아니고. 6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가해 을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 을에게 해주었다. 그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주었다. 그러면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갑과 을이 가장 매매라고 등기해줬고 을이 병에게 팔아먹었는데 병이 뭐라고요? 선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통정허위 표시 사례는 요 사례에서 뭐예요? 조금씩 뭐가 되는 거예요? 변형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례인 거죠. 자, 틀린 것이었습니다. 1번. 갑과 을은 매매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맞아요. 왜 맞아요?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니까. 매매가 무효니까. 매매가 무효니까 갑은 을에게 등기해 줄 필요가 없는 거고요.
등기 안 해줬더라도 뭐가 아닌 거예요? 채무불행이 아닌 거죠. 당연한 거죠. 2번. 갑은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왜요? 통정의 표시 무효는 누구한테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문제에서 병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병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3번. 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죠? 4번.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병이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맞아요. 왜요? 모든 제3자는 선임을 뭐 받아요? 추정받음으로. 제3자 스스로 선임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요. 5번. 병이 성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예요. 병은 뭐이기만 하면 돼요? 선이기만 하면 되고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죠. 답은 그래서 뭐예요? 5번. 참 쉽죠? 민법이 제일 쉽다니까. 저는 민법을 왜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7번. 통정어의 표시가 하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통정어의 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위와 표시가 불일치가 하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된다. 왜요? 통정어의 표시는 짜고 하는 거짓말이니까. 2번. 통정어의 표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맞죠? 어디서 했어요? 이거죠. 채권자는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갑을 대해서 말소로 적은 거거나 사행이라는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됩니다. 3번.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장한 경우 증여와 매매가 모두 무효. X예요. 자, 매매는 통정어의 표시 무효죠. 증여는 뭐죠? 은닉행위죠. 따라서 유예. 따라서 답은 뭐죠? 3번인 거죠. 4번. 통정어의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어의 표시를 기초로 뭐라고요?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된다. 새로워야 뭐가 돼요? 제3자다. 맞는 거죠. 5번. 통정어의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관쟁이죠. 그럼 이 사람도 언제 선임됐겠어요? 통정어의 표시 후에 선임됐겠죠. 그러면 명칭과 상관없이 뭐인 거예요? 제3자인 거니까 파산관제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가 되지 않는 한 선인에 다뤄진다. 왜요? 제3자니까요. 누구들? 파산관제. 답은 뭐죠? 3번입니다. 자, 이제 8번입니다. 아, 하나씩 해야 되겠네요. 자, 은닉행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어디다 정리할까요? 여기 좀 치울게요. 통정 표시 다 했죠 이제.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에 대해서 을에게 뭐 하고 싶냐면 증여하고 싶어요. 증여하고 싶다고 증여하면 증여세가 엄청 많이 나오니까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정을 해서 갑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물론 이 가장 매매는 통정의 표시니까 무효인 거죠. 근데 증여는 유효하고 등기도 뭐죠? 유효한데 이 증거를 숨어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은닉행위라고 하는 거죠. 을 앞에 등기가 유효하다는 말은 을은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됐다는 거죠? 소유권이에요. 그럼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등기해주는 것은 시크시크 팔아먹는 거죠. 따라서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뭘 갖게 됩니까? 소유권을 갖게 된다. 이게 뭐죠? 교회인 것이. 그래서 이제 문제 다 푼 거예요. 자, 8번. 갑은 자신의 X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매매를 가장하여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 을은 X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을 기억. 갑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무효다. 왜? 통정의 표시니. 니은 갑과 을의 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이다. 왜요? 은닉행위니까. 디귿번. 갑은 병에게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왜요?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가지니까. 리얼번. 병이 갑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이 체결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더라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죠? 왜요? 병은 선악불문하고 월가지 소유권을 가져요. 답은 뭐죠? 5번이에요. 자, 이게 29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문제잖아요. 특징이 뭐예요?
다 맞아요. 이렇게도 돼. 아, 이렇게 돼요. 이렇게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보는데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는데 다 옳은 것 같아도 아이씨 하나쯤 틀려야 되는데 이러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옳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뭐예요? 아이씨 아 이게 틀려야 되는데 이러고 시간 끌고 있다고요. 자신감 가지셔야 되겠죠. 최근에 다 맞는 거 잘 내고요. 다 틀린 거 잘 내요. 근데 다 맞는 거 다 틀린 거 내면 잘 틀려. 그 왜 그런 거예요? 자존감이 부족해서지. 다 맞을 리가 없는데 그죠? 그래가지고 넘어가는데 그러지 마시고 다 맞는 거, 다 틀린 것도 최근에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출제하고 있으니까요. 다 맞는다고 느껴진다면 다 맞는 게 뭐예요? 답이지. 한두 개는 틀려야 된다라고 뭐 하지 마세요. 넘겨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9번입니다. 차고에 의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매수한 토지가 계약 체결 당시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해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들을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뭐예요? 제가요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건축법의 제한이어서 전원주택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잖아요. 다시 읽어봐요. 매수한 토지가 계약 체결 당시부터 법령상의 제한으로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럼 뭐예요? 통계차고죠. 땅을 사게 되면 뭐예요? 통계차고잖아요. 따라서 매수인의 차고는 통계차고가 될 수 있다. 맞죠? 왜요?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건축법의 제한으로 전원주택을 지을 수가 없다면 땅을 사게 되면 뭐의 차고예요? 통계차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어렵게 생각하니까 일이 꼬이는 거야. 2번. 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했어요. 자 보세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중요 부분이고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돼요. 그럼 지금까지는 불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잖아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가압류가 없는 줄 알았는데 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씨 큰일 난 거잖아 이건.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계속 보시면 그 가압류가 원인부여래.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요. 중요 부분이 아니에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겠어요? 취소할 수 없겠으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공부하면 안 돼요? 가압류, 가압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다고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뭐예요? 중요 부분인데 가압류가 있는 줄 알았는데 가압류가 뭐예요? 무효라면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니까 뭐가 아니에요? 중요 부분이 아니겠구나. 이렇게 뭐예요? 곱씹으셔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3번.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계착오죠. 자, 동계착오는 표시되거나 또는 유발된 경우죠. 그러면 유발된 경우는 또는이니까 표시가 안 됐더라도 유발만 됐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으니까 유발된 동기차고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 부분에 차고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인데 제가 여기 설명드리려다 말았는데 자 이게 보세요. 경과실이 존재하더라도 차고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 중과실이 존재하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어요. 차이가 뭐냐면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거. 이게 뭐예요? 경과실. 누구나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 이게 뭐예요? 중과실. 주의의무를 결여한 건 뭐예요? 경과실. 현저하게 주의의무를 결여한 것은 뭐예요? 중과실. 정도의 차이거든요. 우리 판례는 어떻게 구별하고 있냐면 타인을 신뢰, 믿었기 때문에 확인 안 한 거냐? 경과실이에요. 누구를 믿어서 확인하는 건 뭐라고요? 경과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하는 것은 뭐예요? 중과실. 이게 결론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등기부 등본 안 떼봤어요. 확인 안 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보다 선순위로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네요. 중과실 아니어야 되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등기부 등본 안 떼봤다면 그것은 뭐예요? 중대한 과실이니까 사거리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중개업자가 깔끔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길래 믿고
확인 안 했다면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리로 뭐 할 수 있는 걸 취소할 수 있는 거. 그럼 보세요. 4번.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 거래를 하는 경우 토지 대장 등을 확인 안 했대요. 이거 뭐예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뭐예요? 확인 안 한 거. 그죠? 다른 판, 중과실에. 다른 판에 또 뭐가 있겠어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과실인 거. 이해되시나요? 그죠? 중과실인 거예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 거래를 하는데 토지 대장을 확인 안 했대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뭐 했어요? 확인 안 했으니까 뭐 준과실이니까 매매 계약이 매매 목적물에 동일성이 착오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 다음은 뭐죠? 5번. 아까 말씀드렸죠. 자, 착오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 따라서 해제 당하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뭘 해야 돼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니까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어요. 5번. 매수인이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 X고요.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실제는 착오가 이 5번이 경제적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5번도 참 잘 냅니다. 10번입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상대방이 착오자의 지인에 동의했어요. 자 보세요. 의사와 표시가 부르시는데 의사는 뭐예요? 계집. 표시는 뭐예요? 집이에요. 지인에 대해서 동의를 했대요. 계집 사겠다고 승낙했대요. 무슨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 그죠? 착오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 발생합니다. 자연적 해석을 하면 뭐가 발생할 수 없어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인이 내심의 효과사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아, 자연적 해석 착오 문제 될 수가 없구나. 그럼 따라서 어떻게 해요? 지인이 동의하더라도 착오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X. 답은 1번. 이거 알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뭔지를 몰라. 왜요? 규범적 해석과 자연적 해석이 뭔지를 자꾸 이해를 안 하려고 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해. 왜요? 그냥 책에 나온 거 그냥 대충 몇 개 외우고 끝내려고 하니까 이리 꼬이는 거예요. 답은 뭐 1번인 거예요. 2번. 법률에 관한 착오 뭐예요?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건축법의 제한으로 전원주택을 지을 수가 없게 했다. 땅을 사게 되면 뭐의 착오죠? 동계 착오니까 중요분해가 착오가 될 수 있겠죠?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한 착오가 될 수 있다. 왜요? 중요분이 되려면 뭐가 있으면 돼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면 되죠. 큰일 났잖아요. 지금 땅 샀는데 난리났죠. 3번. 토지가 상당 부분이 하천 부분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농지매매. 자, 농지예요. 농사지려고 땅 샀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천이래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죠.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를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게 절대 다시는 안 나와요. 다른 게 나오겠죠. 뭐가 있습니까?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니까 중요한 부분. 하천 부지. 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한 부분의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맞죠? 왜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습니까? 4번. 당사자의 합의한 매매 목적물의 지분에 착오를 일으켜요. 이게 뭐예요? 5표시 부유원칙이죠.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 목적물의 지번 이게 뭐예요? 5표시 부유원칙이잖아요. X토지, Y토지, 갑토지, 을토지잖아요. 5표시 부유원칙. 무슨 해석이라고 해요? 자연적 해석. 자연적 해석은 뭐가 될 수 없어요? 착오 문제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계약서상 매매 목적물의 지번을 잘못 표시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맞아요. 왜요?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하냐면요. 규범적 해설에 발생합니다. 5번. 토지 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 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졌어요. 자, 그럼 이건 뭐냐면 동기 착오인데 그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유발된 경우죠. 근데 국가에 대해 증여를 했는데 누가 잘못 쳤어요? 공무원이. 상대방이 뭐 한 걸? 유발시킨 거죠. 따라서 공무원의 법령의 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경우 상대방이 유발한 동기의 착오니까 이를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맞는지면. 답은 뭐죠? 1번이 됩니다. 좀 까다로운 문제였죠.
11번입니다. 차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안 읽어볼 겁니다. 답은 뭐죠? 1번인데 해제가 된 후에도 차고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왜요? 해제당하면 손해배상해 줘야 되지만 차고를 이유로 취소하면 뭐 할 필요 없어요?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으니까 답은 1번이죠. 2번 표의자가 차고를 이유로 의사표를 취소했어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죠? 왜요? 차고 자체는 뭐가 아니에요? 위법하지 않고 불법행위가 아니니까. 따라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3번 중요 부분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중요 부분이 아니다. 따라서 뭐죠? 3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4번 자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존재하면 원칙적으로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어요. 다만 상대방이 뭐에 처먹었으면요? 이용에 처먹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니까 4번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더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5번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합니까? 상대방. 상대방이 누굽니까? 취소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사람이죠. 지금 5번 질문에서 뭐라고 나와있냐면 효력을 부인하는 자예요. 효력을 부인하는 자는 누구예요? 취소하는 자죠. 표의자를 말하는 거죠. 자,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누가요? 상대방이 입증합니다. 왜요? 취소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사람 측에서 입증하는 거니까요. 이걸 또 왜 5번처럼 효력을 부인해 이렇게 냈겠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공부하니까 중요 부분은 표의자 중과실은 상대방 이렇게 외워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풀어헤쳐버린 거야. 그죠? 따라서 5번은 뭐죠?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12번입니다. 차고에 관한 설명은 틀린 거죠. 1번 당사자가 차고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했어요. 자, 차고에 관한 민법규정은 뭐예요? 임의규정이다.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배제할 수 있다. 따라서 약정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시가, 수량, 지적 부족은 뭐가 아닙니까? 중요 부분이 아니에요. 따라서 선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해. 이건 중요 부분이 아니야. 따라서 그 매매계약에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되지 않냐는다. 맞는 질문이죠. 3번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서명날이나 착각에 빠진 상태를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날이 내세요. 이렇게 하려다가 이렇게 적은 것은 표시상의 착오고요. 4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X.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면 취소할 수 없지만 상대방이 알면서 뭐에 처먹었어요? 이용에 처먹었으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계착오는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왜요? 동계착오는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유발된 경우에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좀 쉬었다가 이제 13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